들어가보자. 학교 정보를 보시죠. 사와리카. Do you have a room? Yeah, we have. 있어? 좋았어. 그러면 가고 How much? One day. One day, how much? You mean hostel? Yeah. Hostel is at the next door. 아, 옆에 소리야. 어. This is. 아, 여기 샵이구나. Sorry, sorry. 예약 안 하면 빵이 없대. 알았어. 아, 분위기 묘한데 여기. 옆에 아가씨 저기도 완전 간지 진짜 좋다. 근데 여기는 죽이죠. 근데 아가씨가 다 아가씨가 아니야. 저 그렇게 들었어요. 아가씨라고 다 아가씨라고 생각하면 안 된대. 개조하는 분들이 많대요. 태국. 그 수술로 제일 유명하잖아요. 일단 그러면 다시 한번. 머리 깨끗하다. 목이 다 나은 것 같다. 불쾌하지가 않다. 차는 많은데 빵빵 누르고. 엄청 큰데. 그냥 뭐 명동 뭐 이런 데예요. 강남 홍대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다 빌딩들이야. 그러고 보면 다낭이 참 좋은 도시야. 오 야. 잠깐만, 이거 지금 수콤비 찾았거든요. 바로 앞에 여기 있어. 보니까 수콤비야. 다 뭐래 이거. 지금 나 일단 숙소 찾아야 돼. 여기 있다 와. 다 뭐래. 우와, 또 정신을 끌어.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올라리아 호텔? 와, 빨리 숙소에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아, 아까 지금 거리가 뭐야? 와. 행간을 간다. 나도 못하다. 착하다. 차들 오토바이 세워준다. 세워준다. 아. 이게
아가씨들 나 촬영하는 거 보고 깔깔깔깔깔 사와디카 아 우호적이야 우호적이야 10만원짜리? 한국은 이 정도 호텔들 1박에 10만원 넘죠. 골목 사이사이들의 작은, 야, 차가 세워준단 말이야, 이거? 차가 세워줘. 와, 완전 깜짝 놀랐는데? 차가 좀 세워줘. 길에 이러는 분들도 아직도 있어, 이런. 그런 건 있어. 와, 진짜. 700유로라 겁나 비싼 방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한 8만원짜리 방이거든요. 선택 여지가 없었어요. 이 근처에 방이 없어요. 예, 네, 다 돌아다녔는데. 없습니다. 아예 방이 시설 전체가 금연이래요. 방에서도 피면 안 된대요. 아이씨. 아 여기다. 아, 뭐야? 너무 무거워. 어허. 아, 방은 뭐 막 그렇습니다. 뭐 원하지 뭐 이상해. 정도는 예상합니다. 제가 뭐 이게 다낭에 그 거기가 파빌리온이 짱이라니까 3만원짜리 그거 짱이에요. 뭐 있을 건 다 있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제가 거의 방콕 명동에 들어왔어요. 명동에 당연히 이렇겠죠. 한번 열어볼까? 예, 뭐 이렇게요. 수영장 있습니다. 4성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씻을게요. 힘드네. 얘기해. 저기 8만원 정도 하는 숙소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여길 왜 왔냐고요? 또 까먹었다. 여길 왜 왔냐면요. 그 여기 방콕 태국 국제공항 도착했어요. 속도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5시쯤 떨어지는데.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마카산역에 내려서 조금 걸어가면 수콘빈역이 나온대요. 지하철을 수콘빈역으로 갈아탈 수도 있어요. 한정거장이거든요. 마카산역에서 수콘빈. 근데 걸으면 또 뭐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걸었죠. 그러면서 아까 그 고깃집도 들리고 했는데 지금 이거 부금 때문에 안 돼. 부금 때문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거리 아무 데나 못 들어가겠어. 사람들이 떠드는 것 같지만 이게 뮤직 그 BGM을 겁나 크게 틀어놔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녀야 돼. 그리고 여기 어딘가 하면요 코리아타운. 그냥 어떻게 들어왔는데 다 한글 간판이야. 네, 한국 식당들 싹 다예요. 아까 먹었던 그 집보다 가격이 훨씬 좋아. 그리고 그 고기 뷔페들 엄청 많아요. 동대문, 뭐 야시, 야시장 다 있어요. 제가 지금 어디 가냐면 아까 그 골목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충격적인 곳이 있죠. 충격. 저도 막 무슨 나온 때 할로 야 안돼 아 맵 저 너무 싸 안 싸 여러분 여기 뭐 불쑥불쑥 뭐가 나와. 그리고 외국 사람들 겁나 많아요. 또 하나 빵빵거리는 소리가 안 들려. 걷는 사람이 많고 일단 기분이 괜찮다. 나쁘지가 않다. 내가 워낙 극단적인
물론 뭐 인도 같은데 안 갔다 와서 모르겠는데 여행 레벨이 높은 데가 있거든요, 난이도가. 근데 안 갔다 와서 모르겠는데 호치민 이제 트래시였어요. 그래서 옷 다 알아놨다. 여기 깨끗해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호불호 해도 확 갈린다. 뭐 하는데? 몰라, 뭐 쑥쑥 나와요. 뭐 하는데, 이제? 밥 먹는 거야? 뭐 알록달록하게 여기도 뭐 많이 나와. 분위기 확 다르네. 와. 어디가요?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하면 저 숙소 8만원 비싼 거 아닙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서 4성급 호텔 하려면 20만원, 30만원 돼요, 일요일날. 그리고 요번에 느꼈어. 주말에 움직이면 안 돼. 금, 토, 일 움직여버리면 숙소 가격이 많이 비싸요. 네, 당연하겠죠? 그래서 화수목 어중간한 일대 움직여야 돼. 그리고 제가 다녀봤는데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는 비싸. 근데 내가 만약에 화요일 들어가서 그 다음 주 화요일 일주일 있겠다 그러면 중간에 주말 끼어 있잖아요, 그거 안 쳐줘. 그러니까 똑같아.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아무튼 제가 아까 땀도 많이 났고 씻고 싶었고 숙소를 빨리 잡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방박에 그 거리를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쑥 지나갔는데 이게 또 뭐 하는 거야? 무슨 쇼핑센터인 것 같아요. 뭐 길에 뭐 많이 팔아. 대마초인데? 대마초 같은데? 안 돼, 안 돼. 대마초 안 돼. 근데 뭐 담배 같은 건데, 쬐깐한 담배를 팔아요. 종류도 엄청나. 콘돔도 팔아. 세븐일레븐, 그 터미널 이거 뭐 할 수 있어? 뭐 이런 게 나와. 숙소에서 걸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와, 외국 사람 진짜 많다. 한국 사람들도 많아요. 여기는 코리아타운이에요. 길 건너는 전부 다 한국 시장이야. 확실히 외국에 나오면 크리스마스 애들 관광지라서 그런지 제대로 즐깁니다. 그 저쪽이었지? 아, 이 스카이워커라고 하는 이게 이런 건물들과 쫙쫙쫙쫙 연결되어 있다. 오, 얼구야, 강아지. 베트남 강아지 나 정말 싫어했는데 관심도 안 주나?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태국 그러면 리사잖아. 리사. 와, 한 블럭에 하나씩 간판들이 다 리사야. 만 좋지. 온갖 인종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흑인, 백인 뭐 다 있어. 베트남에서 흑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싹 다 있어. 싹 다. 그리고 뭔가가 이 시스템이 체계가 있어. 사람들이 일단 질서정리 뭔가 이렇게 비켜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막무가내로 빵빵 그리고 막 밀어붙이고 이런 건 아니야. 그리고 이게 중간중간에 세이프 가든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안 놀고 일을 하더라고요. 뭔가 일을 해. 혹시 포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빈부격차가 나는 곳은 어쩔 수 없어요. 이 큰 건물들이 아파트인지 호텔인지 모르겠어. 호텔은 호텔이라고 적혀 있는데 뭔 그냥 타워 사무실 아닌 것 같아. 이런 게 많아. 여기 길 가다가 아티스트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죠. 내가 여기서 왔어, 아까.
뭔가를 화들짝 놀랬어. 골목을 보고 저기다. 그냥 분위기만 보여드릴게. 와. 천천히 걸어야 돼. 전혀 몰랐어요. 그냥 찍어도 되나? 미친인데? 아가씨들? 하긴 뭐 해변에서 찍어도 아 모른 척 하면서 이거 찍는 거. 야 이거 와 이거 이건데 이거? 틀리네. 찍어도 돼? 깜짝이야. 아이 X봐 저 꼬치를 잡고 저 꼬치를 잡아. 저 봐도 내가 봤을 때 그 남자였어. 여자 아니었어. 뭔가 이렇게 튜닝돼도 있고 거기 시계를 잡고 시계를 사래. 꽃처럼 보이네. 찍어도 되나? 아 저 보쇼 나 이런데 처음 와봐.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야 민망하다 민망해. 와 이거 키도 좁고 키도 먹고 나도 아 이런 데 중간중간에 경찰들이 있어요. 총 차고 있어. 끝이야? 한 50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뭐가 쑥 나오다가 갑자기 조용하네. 와. 그냥 쑥 지나갔다. 이런데. 저 그냥 세븐일레븐 가서 맥주 사서. 아 잠깐만 일단 숙소 검색을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도 카드 결제해버렸거든요. 현금 200달러밖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뭐 현금 갖고 있어야 돼. 환전을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도 몰라요 정보가. 그래서 일단은 신용카드 결제해버렸고 이 동네 재밌는데 재밌거든요. 현지인들 말고 외국인들 분위기가 훨씬 나는데 나도 자신 있거든. 내 마음대로 막 영화하는 거. 그런데 숙소가 가격을 안 받쳐주면 간다 들어간다. 대도시는 비싸 뭐든지. 이 건물들 빌딩도 유지하려고 그러면 장난 아니죠. 서베이도 있다. 그 거리 안 갑니다. 저 저런 식으로 헌팅장하는 건 재미 없어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래요 이런 분이에요. 빵빵거리는 소리 안 들리죠? 방콕의 일부예요, 일부. 여기 뭐 강도 있고 그렇다고. 10시가 다 됐는데 아직 문을 안 닫았어. 백화점 같은데요. 올라와봤다. 지하철